고난을 견디며 살았던 60년대. 하루에만 판잣집 단칸방에서 우리 부부는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. 하지만 하루 한 끼 먹는 밥도 굶는 날이 잦아 젖먹이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. 아기한테 뭐라도 먹여야 하는데. 배부른 엄마가 내어줄 거라곤 말라붙은 빈 정뿐. 쌀떡이 빈 지 오래된 터에 분유 쌀돈이 어디 있으며, 그렇다고 손 놓고 애만 볼 수도 없는 노릇. 보리 섞인 정보미로 간신히 운운하기를 어르고 나면 나는 인형의 눈에 붙이는 소일거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정오 무렵, 빈 부엌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. 찬장 그릇들이 부딪혀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. 어? 부엌에 누구지? 그저 바람소리는 아닐까. 혹시 도둑이면 어쩌나. 나는 겁을 먹고 새 가슴이 되어 부엌으로 난 방문을 열었습니다. 그런데 내가 본 것은 바람도 도둑도 아니었습니다. 이웃집 여자잖아. 근데 우리 부엌에서 뭐 하는 거지? 내가 숨죽여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그녀는 남의 집 살림을 뒤졌고, 잠장 깊숙한 곳에서 분유통을 발견하자 슬그머니 제 앞으로 가져갔습니다. 그녀에게도 우리의 또래만한 쌍둥이가 있다지만, 그래도 언니, 동생 하는 사이인데 아무리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도 남의 분유에 손을 대려고 하다니. 화가 나 문을 박차고 나가려던 그때 그녀의 손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. 자기 애들 분유를 덜어 우리 집 분유통에 담던 이웃집 여자. 차마 그때는 물어볼 수 없었던 말. 며칠 뒤에야 그 연유를 듣게 됐습니다. 친정 어머니가 분유 한 통을 사주셨는데 언니 생각이 나서요. 언니도 분유 없다고 했잖아요. 마음 같아선 다 주고 싶은데 조금밖에 못 줬어요. 없이 사는 처지지만 정 하나만은 두둑했던 그 시절. 나는 이웃집 여자에게 나누면 배가 되는 행복을 받았습니다. 무거운 사람이 되겠습니다. 입이 무거워 말을 조심할 줄 알고, 어깨가 무거워 삶을 책임질 줄 알며, 마음이 무거워 타인의 고통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무게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